또 바로 다이렉트로 볼 수 있어요. 트렁크 열자마자 바로 바다예요, 바다. 어느 정도 안전선만 아, 이거 하니까 안경이 반사돼서 아니야, 그냥 꺼져. 어, 그냥 없는 게 낫다. 풀 세팅 한기님의 영상 하나를 더 찍고 가겠습니다. 차박 캠핑하기 좋은 곳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. 차박을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. 뭐 퇴근 후에 저녁 늦은 시간에 캠핑이나 이제 펜션을 구하는데 사실 밤늦게 도착하면 안 받아주는 것도 있고 펜션비가 많이 아깝잖아요. 하루를 다 쓰게 되는데 그런 이유도 있을 테고 그리고 강아지가 있을 때 강아지를 동반해서 들어갈 수 있는 펜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사실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차박 캠핑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. 차박 캠핑을 위해서 제가 충청도, 경상도, 전라도, 강원도 지역 곳곳을 다녔는데 가장 좋은 곳, 한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 한 곳은 바로 강릉에 있는 카페거리입니다. 차박을 위해서 갖춰야 될 건 24시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지 그리고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보안 문제에 있어서 큰 염려가 없는지 그리고 차박 어쨌든 차박은 감성이 필요하니까 이런 자연적인 그런 효과들을 느낄 수 있는 곳인지가 중요하거든요. 그 모든 곳을 갖춘 곳이 바로 강릉의 카페거리입니다. 강릉의 카페거리는 심지어 해변 안으로 차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차 안에서 숙박을 하다 보면은 새벽 5시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. 그러면은 그 소리에 맞춰서 나가보면은 일출도 또 바로 다이렉트로 볼 수 있어요. 트렁크 열자마자 바로 바다예요, 바다. 어느 정도 안전선만 지켜주면은 차박하기 가장 좋은 곳은 바로 강릉의 카페거리라는 점. 여기까지 차박하기 가장 좋은 곳,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곳 중 가장 좋은 곳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.